고개 불때자. 12회차. 네. 시골 안악 체험 데이 6. 7일. 어? 내일이 7일이지. 어제 6일인데. 그래? 그럼 다시 데이 7입니다. 아, 슬레이트도 쳐? 오늘은 MBC에서 아니... 전화 왔다. 왜요? 저기 연예인들하고 예능 프로를 여기 하루 찍자고. 언제 온대요? 몰라. 근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불 두 개 닿대요? 하나만. 응? 요가매트 깔고 있었잖아요. 녹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떼면 되냐? 뜨거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제 특히 너무 뜨겁더라고. 전기 매트는 괜찮아? 네, 뺐어요. 다 그래가지고 불 날까 봐 다 뺐어. 잘했다. 나는 괜히 뉴스에 나오겠다. 맞아, 우리 방 아직도 따뜻하죠, 근데. 네. 우리 방 아직도 따뜻해요. 만두라면 끓일까? 불 때는 거 저기 언니한테 배워라. 좀 가르쳐줘. 아, 제가 또 수제자 키우나요? 그거만 돌리면 나오는 건 줄 알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캠핑했다면서요? 이걸? 아니, 잠깐 꺼봐. 여기서 소리가 나잖아요. 네. 가스 나오는 네. 거잖아요. 물 붙여야 되겠다. 가스 나올 때 이걸 딱 켜야 되고. 무서워. 손 타버리면 어떡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면 시키면 되지. 사장님 이거만 해줄게. 아 밑에다 밑에다가 이렇게요? 바람이 통하도록 계속 한 곳에다가 좀 진드컨이 갖고 있어야 돼요. 오 그럴 듯한데 걸? 아 물을 누가 넣는지 아주 적당. 어 거짓말 있어. 누가 넣니? 저 뻔뻔스럽게 하겠죠. 이게 일주일 살면서 이제 닮아가는 거 닮아갈 내가 널 닮은 거니 너가 나 닮은 거니. 이래서 커피를 안 마시고 맨날 차 마실래 이러셨던 거 귀찮아가지고 귀찮아가지고 진작 살 걸 그랬지. 뭐요? 어? 아, 몰랐어요? 주식? 너 내가 아. 사랑할 때 빨리. 오늘은요? 배추 만 원, 알타리 무 만 원. 태백이네 근데 또. 직접 농사 지은 알타리. 고사리 7만 원. 사다리 20만 원. 드릴 묘목. 여기 작가님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 넌 나 아직도 기억 못 하냐? 안녕하세요. 뭐 하세요? 딱 사인하는 게요? 저도요. 오 멋있는데요 지금? 응? 느낌 있어요 진짜로. 왜 그래 갑자기? 빛이 딱 들어오면서 딱 이제 뭐? 이번 신간 이번 청춘은 망했다 강기희 작가님의 장편 소설입니다. 제가 딱 잘 온 것 같은데요? 글쎄. 짜고 하는 거 짜고 하는 거 같은데? 커피 사가지고 이런 거 방에서 일했는데 제목이 청춘들이 좋아할 만한 이번 청춘은 망했다 이거. 이번 청춘 망하지 않았어요? 진작에 망했죠? 이번 20대도 망하고 30대도 망하고 뒤에 봐봐 뒤에 50대 소설가가 이번 청춘은 망했단다. 20대의 내가 이번 청춘은 망했다 하는 것과는 부피도 무게도 다르다. 다 망했지 뭐. 괜찮아 청춘은 망해도 50대 이후에 흥하면 돼. 그게 쉽냐고요. 아니 그 망한 걸 밑거름 시켜서 싹을 틔우면 되는 거잖아. 내가 30대 이럴 때 여기 와서 이렇게 살 줄을 꿈에도 하면 못했지. 50대도 망하면 어떡해. 아니, 그때 이거, 망하면 끝난다. 그때는 이제 할 수 없는 거잖아. 젊었을 때는 망해도 되는데 일찍 망한 게 오히려 낫지. 나이 들어서 망하면은 행복이 안 돼.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이잖아. 그러니까 망했다라고 할 수도 없어. 작가님은 언제부터 망했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 청춘의 시기에 데모하거나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이런 일로 젊은 시절을 보냈는데 아름다운 청춘이라고 말할 수 있나? 이건데요? 안 되나?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어쩐지 아무리 들어도 안 돼. 쓸만하죠. 쓸만하죠. 직책이야. 님으로 쓸까? 양으로 쓸까? 양이요. 착한 계절? 네. 착한 계절이 뭐예요? 착하다 계절이. 11월은 좀 정직한 계절이지. 11월생이에요. 내가. 11월이 정직하고 착하다는 생각을 난 하고 살지 낙엽이 다지잖아. 그러면 화려하지도 유혹적이도 않잖아. 정직해 보이는 거야. 그 계절이 근데 나는 아름답지. 받았어요. 집에 거를 재범이 가지고 지금 왔다고. 나랑 같이 차 타고 내려왔다고. 아, 그 차에 헷갈려. 차에 있다고. 가지고 아니, 니네 집에 갔다고? 아니, 내 거를 가지고 올라왔다고. 네 거를 왜 여기를 갔는데? 싸운다. 찍었다. 우리 대화가 그래. 지신 거 아니에요, 싸움? 아니야, 나 걷잖아. 아, 비닐을 그러니까 이 농사꾼들이 농사꾼들이 이거를 그거 걷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네. 태워요. 죽여버려. 너 근데 그때 저기 어디로 오니? 연기 한참 나던데. 사장님 갔다 오시고. 네. 그래서 우리 아 사장님 졌나 보다 했어. 맞아. 아니야. 여기 뭐 하시냐. 이게 바라보는데 큰일 난다. 그 비닐을 태우는 것도 나쁜데 네. 이렇게 바람 부는 날은 매우 위험한 거죠. 다음 집으로 가는 길. 나는 자연인이다에 출연하신 도깨비 총각이 사는 집입니다. 총각이요? 네, 총각이에요. 총각도 아닐 것 같은데 맨날 총각이라고 해놓고 총각 아니었고 지금 좀 신뢰도 떨어졌어요. 포부는 왜요? 여기 저기 매니저 참견시점 거기도 나왔어요 양반. 여기요? 안녕하세요. 가리비 먹으러 왔어요. 집 진짜 신기하고 예뻐. 와 집 진짜 예뻐. 안에 들어가자 추워서 5분을 있어도 어 너무 좋다. 어 너무 좋아. 저 여기로 이사 올래요. 우리 사장님 집보다 더 좋은데? 아 너무 좋은데? 사장님 저 여기로 손자 여기로 바꿔야겠어. 어 여기 되게 좋다. 사장님 집 아니야? 너무 좋다. 우와 신뢰하겠습니다. 우와 쿠쿠도 있어요 여기는. 쿠쿠도 있어. 아 요즘에는 자연인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런 집이 아니에요. 엄청 좋아요. 자연 속에 아름다운 집. 좋다. 총각만 있으면 되겠는데? 총각 있잖아. 아 총각이 아니시잖아요. 총각이야. 아 그래도 어쩌나. 한국 기행도 했고요. 네. 며칠 전에는 나는 자연인이다에 출연했던 아까 도깨비 총각. 네. 총각입니다. 네. 응? 젊은 사람만 총각 아니야. 그렇게 좋아? 아니요. 총각이? 웃으면 안 되니까요. 오늘 저녁 여기서 먹는 거예요? 아니. 엄청 맛있는데?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근데? 얻은 거. 여기? 산수에서 가리비라네. 뭐야, 크긴 엄청 큰데 어떻게 된 게 콩알만이야? 이렇게 와도 큰 거야. 이제 진주 같잖아, 딱. 누가 동해 다녀오신 건가? 밑에 집 아저씨가 갖췄대. 도마 아저씨요? 아, 오늘도 어리버리 일 많이 했다. 사장님이요? 나 도배 언제 할 거야? 가다가 너희 방에 짐이 많잖아. 네. 하려면 그것도 다 치워야 되는데. 오늘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내일 집에 가요. 밤에 와서 해라. 안 되는데. 오늘 하면 밤새잖아. 그까지 거 대충 해가지고. 대충? 어? 대충? 뭘로 도배하는데요? 흙으로? 장난치고 무슨 뭘로 도배하는데? 말하기 싫다. 난 또 이렇게 흙을 아 수준 안 맞죠? 응? 수준 안 맞죠? 또 흙을 이렇게 문질러는 줄 알았죠? 아 그거 말고요. 도배. 도깨비 삼촌을 소개를 해야지. 특이만음 나오니 은근히 지금 자랑하셨는데 특이만음 TV 특이만음 나온다고. 맞아. 영광스럽다. 영광스럽네요. 저희 아버지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번 편. 근데 이 집을 10년 동안 만드셨어요? 꽤 오랫동안 맹그렸다. 오랫동안 노렸지. 저 위에도 이만큼 있어. 아 그래요? 아까 갖다 놨어. 우리 집에 있어. 내 집에 똑같이 이렇게 나는 거야 이게. 도깨비 총각, 총각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을 찾아오세요. 그만 좀 해. 주소 써놓을까? 영상이라. 그냥. 요리 혹시 잘하세요? 요리. 요리를 딱 잘하고 요즘 사람들이 약간 조신하는 스타일 좋아하는데. 조신한 남자. 조용하신 것 같아요. 요런데 조명들이 다 범상치가 않아요. 다 예술가 마을의 특징인가 봐요. 문도 이렇게 하나씩 다 만드시고. 그냥 다 만든 거야. 어? 서랍장이야. 이게 찐 나무 싱크 감성이다, 진짜. 찐 나무. 소 먹이통 제일 좋지는 않지. 저게 소 여물통. 아니, 그거를 아이디어로 저렇게 만든 거다. 진짜 여물통 내가 달라고 했는데 어디로 가야지. 제가 딱 가면 바로 주실 텐데. 너가 가면 줄 것도 안 주겠다. 당연히 주죠, 제가 가면. 한 개 주려다가 두 개 주겠구만, 내가 하면. 맞아. 사장님 질투하시는데. 질투 안 해. 여기 주방 또 있네요. 저기에 뭔가 화장실 같은 게 있고. 올라가세요. 올라가. 아, 다. 오. 오, 전기장판도 있어. 와, 여기 뷰가 죽이는데. TV도 있고. 주영 만약에 온다 하면 얼마? 5만. 한 명 온다 하면 얼마예요? 한 명이 3만 원도 받고 얼마도 받고 그래. 저 올래요, 사장님. 근데 원래 여기가 그냥 딱 정해 놓은 건 여기 5만 원. 네. 저기 10만원, 여기는 15만원 그렇게 해놓긴 여기서, 해놨어. 여기서 자면 사장님 어디서 주무세요? 또 있어. 나 자는 데는 어디 집이 몇 개예요? 알부자, 레알 알부자. 사장님! 사장님이 아들 없어요? 저기 창에 옆에 방 하나 있잖아. 사장님 아들 없어요? 사장님 저기 집도 구경 가봐도 돼요? 싱크대가 지금 몇 개요? 냉장고가 몇 개요? 가자. 우리 버려도 되는데. 막 알아서 갈 수 있는데. 가서 즐겁게 놀아. 안녕히 계세요. 이제 집에 갑니다. 여기 산골을 쭉쭉쭉쭉 올라가면 집이 있어요. 어, 노래도 더 나와요? 여기서? 눈 났다. 장난 아니에요. 카레? 네. 버섯 가지고 왔었어? 네. 좋아. 뭔가 성공하고 싶다, 그때는 거. 그쵸?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한국에 재능 있는 거였어. 진짜 기뻐요, 성공하니. 갑자기 진짜 뭔가를 하나를 이룬 기분이야. 자기감 들어요. 나도 처음에 그랬어. 되게 쉬워 보여가지고. 아, 토치 있는데도 못 붙이니까 되게 약간. 카드를 바꾼 건 맞아. 다시 불러. 어,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고마워. 네. 맛있다. 원래 가끔 장사했었어요? 장사 안 했지. 야, 내가 고산 전문가야. 왜 큰일 나요? 맞대는 말이야. 비아그라가 원래 고산병 때문에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비아그라가 무슨 고산병 때문에 만든 거야? 아, 미친 거 아니야? 맞다니까요, 혈관 뜨게 하니까. 그거 먹고 산에 갔다가 큰일 난 사람 있어요. 뜨거운 막걸리 한 잔. 대박. 스스로 딱 담배를 붙이는 쌍남자. 산에 살아봐. 다 이렇게 돼. 그것도 있어야 되는데 막걸리 재 떨어지네요. 저 이제 도깨비 하시는 거. 내가 전화해 줄까? 도깨비 하시. 와서 좀 데리고 가라고. 아, 근데 방 좋던데? 그러니까 거기 가서 살아. 사장님 좀 삐지시기는. 그만 찍어. 됐다 그래. 오늘은 7일째고 이제 집에 가는 날이에요. 지금 같은 계절은 한국에 있은 적이 없고. 차를 갈아타야 돼 이제. 감성.
주소 가야 되겠다. 네. 체크망 건데 왜 이렇게 크지?